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5월 4일 인데요. 제가 이제 촬영하는 시간은 이제 어린이날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5월 5일하고 5월 6일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이제 EUV 공정에 대해서 한번 배웠잖아요. 어렵죠. 뭐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EUV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미세 공정, 공정수를 줄이고 저 빛을 이용하면 회로를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고 공정도 복잡한 게 없어지죠. 물론 비싸죠. 예, 장비가 워낙 비싸니까. 근데 이 방향으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미 가고 있고 또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번 밸류체인은 살짝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EUV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만 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참 만들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간신히 만들었고 지금 이 1부 2부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개씩 종목이 6개거든요. 그래서 기업분석 1에서 3개, 기업분석 2에서 3개, 뭐 여러분이 다들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던 그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소개해드린 기업은 싸냐 비싸냐는 몰라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뭐 단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도 있을 거고 뭐 많이 빠진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여기의 내용은 뭐죠?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좋으니까 그냥 사야지.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예, 뭐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지금은 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건 좀 싼 것 같다, 괜찮은데 그럴 때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여기 소개했다고 투자하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요. 예. 어떤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업들은 꼭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동진세미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한 기업인데 사실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IR 잘 안 합니다. 예, IR 안 하기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정보가 없어요, 사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저기 긁어 모았어요. 주요 제품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 소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자재료, 여기 53%, 해외 디스플레이 소재 37%, 감광액이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전자재료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감광액이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웨이퍼 위에 바르는 거죠. 이제 웨이퍼 위에 발라서 위에서 빛을 딱 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그리기 위한 이제 하나의 소재다. 삼성, LG, 그러니까 이게 디스플레이 쪽에도 들어가요. 감광액이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파장에 따라서 뭐 이제 KRF, ARF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KRF가 좀 이 파장이 두껍죠. 두꺼운 붓이에요. 248나노. 요거는 세계 1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저 빛마다 그 포토레지스트가 좀 달라요. 예, 저 빛을 받아들이는. 네, 그래서 저 관광액도 다 다른데 저 부분은 세계 1이고요. 저게 이제 주로 3D 낸드에 많이 들어가요. 3D 낸드가 요새 이제 단수가 증가하니까 그쪽에 따른 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공정수가 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수가 올라가면서 공정수가 증가하니까 포토레지스트 사용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네. RP라고 ARF 우리 저번에 EUV 시간에 배웠죠. ARF는 저게 이 좀 광원이 이 파장이 좀 이제 짧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얇은 붓인데 저게 I가 뭐냐면은 여기다 그 I는 이제 물을 이제 매개체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아무튼 여기에는 6이밀 포토레지스트를 쓰게 됩니다. 요거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비중이 5%고 이 비중이나 이런 거 잘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에는 요게 비중이 한 5%, 그게 많진 않았고요. 요거는 D램과 파운드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EUV 있죠.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요것도 이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 이 광원에 따라서 PR이 다 다르게 들어요. 근데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진세미캠은 어쨌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EUV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는 무기물입니다. 금속으로 된 건. 그래서 삼성전자의 22년 4분기 여기에 이쪽에 동진세미캠 걸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시장 규모가 이제 작년에 5천만, 재작년에 5천만 달러였는데 이게 2억 달러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해외 재료 월 평균 1094억 기본 계약 공급을 좀 맺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월 1094억 정도를 기본적으로 계속 각종 소재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가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도전제, CNT 도전제와 실리콘 응급체 만드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IR 잘안 합니다. 요게 좀 단점이고, 매출액은 계속 커져요. 0.9조, 1.1조, 1.4조. 그러니까 다 좋은데 저한 가지 안타까운 건 너무 IR을 안 하고 증권사 보고서가 별로 안 나와요. 애널리스트들이 뭐 정보를 받아야지 쓰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자,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포토레지스트는 이제 우리 공부했지만 여기 산화막에다 액을 발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예. 이제 소재죠. 그래서 감광액이라고 하고요. 빛에 민감하고 얇고 균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배웠죠. 해상도. 해상도 혹시 기억나세요? 요 공식 R. 이 R 값이 낮아야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빛을 분해하는 능력. 그래서 저 R 값을 낮추려면 K1 공정변수. 공정변수는 어떻게 낮추죠? 저걸 낮춰야 돼요. K1이 낮아야 됩니다. 공정변수 여기 NA를 올리거나 밑에 분모. 그죠? K1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공정을 여러 번 돌리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저 K1 값을 공정변수를 낮추려면 더블 패턴이 있죠. 우리 배웠죠? 한번할거두번 하고 그러면은 공정변수가 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패터닝에서 낮추거나 아니면 NA. 저 NA는 N 곱하기 사인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N 값을 올리겠다. 요거. 요거 올리는 거죠. 요 공기보다 물을 매개로 쓰면 되죠. 1.44. 예. 공기는 1인데 물을 쓰면 1.44가 돼서 저 값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좀더 자세한 거는 EUV 저번 주에 올려드린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존보다 더큰 렌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I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ARFI. I가 이머전이라 그래서 여기 I 있죠, 이거. 액침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ARF 광원을 쓰는데 해상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기 I, 예, 액체를 쓰는 겁니다. 액체를 매개체로 쓰는 거죠. 매질의 굴절률 저기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건식 공정 물을 안쓴 거보다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그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동진이. 예.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썼을 땐요 정도까지 파이는데, 이 포토, 요게, 이 녹색이 포토레지스트예요, 요게. 녹색. 예, 감광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빨간색. 빨간색 물을 쓴 거예요. 훨씬 깊게 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걸 쓴다. 근데 사실 이제 RPP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거의 과점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국산화 한 거죠. 근데, 그치만, EUV에 쓰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 비싼 제품 맞는데 EUV 공정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EUV 공정에는 무기물을 써야 돼요. 저거 쓰면 안 되고, 저건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무기물로 또 써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물은 주석 기반으로 만들고, 여기 제가 적어드렸죠. 분자 크기가 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화학 저 증폭형 ARFI에 쓰이는 것보다. 그리고 광원 흡수율이 높아서 정확하고 울퉁불퉁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쓰면요, 이 RP 포토레지스트 쓰면 울퉁불퉁해져요. EUV 할때 밑에 요거처럼 균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물 쓰는 거예요. 울퉁불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가 인프리아가, 예, 일본의 일본 기업인가요? 아마 알고 있는데 일본인가 미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 요 회사는 이제 액상 기반으로 균일하게 이 회전시키면서 뿌려요. 스핀 코팅. 스핀해가지고 이제 코팅해서 뿌려주는 건데, 예, 웨이퍼를 회전시키면서 균일하게 이걸 도포를 한다고 합니다. 회전 딱 시키면서. 저게 이제 인프리아 방식이에요. 인프리아가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램 리서치는 이, 그 증착 장비 있죠.
장비를 이용해서 웨이퍼에 증착하는 거예요. 증착이 뭐예요? 웨이퍼에다 옷 입히는 거잖아요. 소재를 입힌다. 하이케이 증착. 하이케이 소재를 입힌다. 근데 램 리서치는 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그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입혀요. 근데 인프리아는 그게 아니라 웨이퍼를 회전시켜가지고 거기다 이제 도포하는 스핀 코팅 돌려서 하는 그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예요. 그래서 이제 EUV는 여기서 끝난 거고 요 동진 세미캠은 저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화학 증폭형 대신에 이제 요거를 국산화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늘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동진 세미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다 공부했지만 실리콘은 국제 만듭니다 여기. SiC 아마 이쪽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대부분 많이 만들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실리콘은 국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개발이 끝나게 되면. 그렇게 보고 있고 도전제 만들죠. 도전제 기억나세요? 2차 전지. 요거 나노신 소재가 음극재에 쓰이는 그 CNT 도전제 아시죠? 아무튼 여기서 뭐 그런 것까지 설명 안 합니다. 근데 동진 세미캠은 MWCNT라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용매를 만듭니다. 액상 분산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양극재, 음극재. 근데 이제 음극재가 더 귀하긴 하죠.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진도 여기 뭐 소재 잘하니까. 그리고 파우더 만드는 회사가 이제 제이오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동진이 요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PSK입니다. 이거 많이 우리 공부해봤던 건데 PER 스트립. 저 강강이 있죠. 스트립이 뭐야? 벗다잖아요, 벗다. 그죠? PER 스트립. 포토레지스트를 없앤다, 제거한다. 그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립은 제거한다. 그래서 PER 스트립 장비. 그래서 저게 한50% 되고 나머지가 이제 한 50%인데 주로 뭐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고 있고 강강액 제거 장비의 세계 1등 기업이에요. 세계 1위에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고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사용하고요. 시장 규모는 7천억 정도. 뉴 하드 마스크라고 있어요. 요거 없애는 장비. 저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거를 마이크론에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건식 세정 장비. 시장 굉장히 크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만들면 정말 엄청난 거죠. 이게 노광 장비 있죠. EUV 장비. 뭐, 알프 장비. 요거 다음으로 시장이 커요. 요게 도쿄 일렉트론, 뭐, 램 리서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APTC. 저번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죠. 건식 시각. 거기에 하나 머티리얼즈가 유전체 시각 부품. 실리콘 카바이드레이. 그거 개발해서 이제 매출 늘어나고 있고. 근데 요 장비를 이제 개발 중에 있나 봐요. 좀 제발 잘 만들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베벨애처라고 램 리서치가 만든 거거든요. 웨이퍼 끝에 이물질 생기는 건데, 그거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EUV용. 요 PR 스트립 있죠. 요게 일반적인 이제 공정의 포토레지스트가 강강액이 있지만, 아까 우리 공부했던 무기물 있죠.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인프리아가 만드는. 저것도 없애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없애는 장비는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옛날 장비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하고 있죠. 작년에 매출 성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자, PSK 보면 PR 스트립 장비고, 이게 시장 규모가 7천억 정도 되고요. 낸드가, 이게 낸드 플래시 단수 쌓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중간에 뭐가 있죠, 하나. 이게 두번 뚫는 거예요. 한번 뚫고, 두번 구멍 뚫는 겁니다. 저걸 더블 스택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 더블 스택이라는 용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거를 이제 더블 스택 두번 뚫는다. 근데 저거를 그러니까 한번 뚫고 두번 뚫을수록 어떻게 돼요? 원래 삼성 한 번만 뚫었어요. 근데 이제 그 176단부터는 두 번, 타 경쟁사는 세 번, 트리플 스택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공정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저 PR 스트립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저 PR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결국 나중에 저 포토레지스트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공정수가 늘어나면 좋은 거죠. 요 밑에 보면 삼성전자는 176단부터 더블 스택 들어가고요. 키옥시아는 96단, 하이닉스는 72단부터 들어갔어요. 마이크론은 64단부터.
삼성의 기술력이 굉장한 거죠. 이 128단까지 한 번에 뚫는 건 엄청난 기술이야. 근데 이제 삼성마저도 더블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이제 PSK한테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장비가 뉴 하드 마스크라고 있어요. 요게 3D 낸드입니다. 낸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웨이퍼에다가 산화막 증착하죠.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죠. 근데 하드 마스크를 하나 위에다 딱 올려요. 예,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코팅을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단수를 딱 쌓잖아요. 이게 아파트처럼 올라가는데 중간에 부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드 마스크를 딱 올려놓습니다. 저기다. 예. 그래서 빛을 투과해가지고 노광을 하고 회로 그려서 그 다음에 현상을 하죠. 그 다음에 식각으로 깎아내죠. 필요 없는 부분 깎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포토레지스트랑 뉴 하드마스크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이거 반도체 회로 선만 남죠. 요두 개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하드마스크라는 건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지지대 역할을 좀 해주는 건데, 이뉴 하드 마스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드 마스크가 들어가 있죠. 아파트를 쌓아야 되는데 이 건물이 붕괴되지 않게 시멘트나 철근 같은 걸로 이게 딱 커버해주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D 낸드엔 들어갑니다. 근데 왜뉴 하드 마스크냐면요. 그냥 하드 마스크가 아니냐. 점점 좁아지죠, 이게. 그죠?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낸드도 점점 좁아지고 미세화하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올라가는데 이 밑에는 점점 좁아져요. 그럼 종횡비가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드 마스크는 점점 두꺼워지고요. 두께는. 그리고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장비 회사가 뉴 하드 마스크를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 하드 마스크 종류 중에 하나가 사파이어 붕소인데, 이거를 도입을 했더니 기존의 하드 마스크 있죠. 저거보다 비용을 35%나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각 저항도가 굉장히 높은 소재다 보니까 PSK, 그러니까 저거를 없애려면 좀 상당히 그 특수한 장비를 또 써야 된대요. 나중에 저 하드 마스크는 다 없애야 됩니다. 뉴 하드 마스크도. 근데 일반적인 하드 마스크 장비로 안 되고 뉴 하드 마스크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파이어 스트립 장비가 필요하대요. 고가인. 기존의 PR 스트립 장비가 원래 PSK가 세계 1위죠.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PR 스트립 장비예요, 한마디로. 비슷한 건데, 저 사파이어 스트립 장비를, 그러니까 사파이어를 없애는 요거. 사파이어 붕소를 없애주는, 예, 저뉴 하드 마스크 제거 장비. 저거를 마이크론에만 지금 공급하고 있대요. 근데 나중에 국내에도 공급하겠죠. 삼성과 하이닉스에도.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 건식 세정 장비. 우리 세정 예전에 공부해봤죠. 씻어내는 거예요. 이물질. 습식은 물로. 예, 물로 하는 거고. 이 건식은 이제 플라즈마. 예, 같은 걸로.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D램 공정에서 잔여물 있죠. 요거를 건식 세정이나 습식으로 하는 건데, 건식이 훨씬 더 비쌉니다. 정교하고. 폐기물도 많이 없어요. 근데 건식 세정은 지금 10%밖에 안 써요. 전체. 근데 점점 늘어나겠죠. 왜냐면 나중에 이런 찌꺼기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습식은 완벽하게 씻어내지 못한대요. 완벽하게는. 이게 일부 남는 게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건식은 이제 깨끗하게. 그리고 필요 없는 지역까지는 굳이 이제 안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다 씻어내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물질 있으면 미세 공정할 때 문제 생기잖아요. 건식 세정 장비 이제 필요한 거고, 베베레치는 뭐냐면은 여기가 웨이퍼 끝이에요. 이 끝에 이런 게 오염물질이 생기는,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웨이퍼 끝이 평팡해지죠. 이 파티클이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웨이퍼 깨끗하죠. 웨이퍼 가장자리에 이 오염물질이 쌓이는 걸 없앤다고 합니다. 회전하면서 웨이퍼가.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 그 오염물질 제거하고, 원래 램 리서치 있죠, 미국에. 이 회사가 독점하던 건데, 이거를 국산화 성공한 겁니다. 이물질 제거하면 수율 증가하죠, 당연히. 그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저는 이걸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건식 식각 장비, 식각. 습식과 건식이 있어요. 습식보다 건식이 중요합니다. 이 PR 스트립 장비보다 훨씬 고부가 가치. 여기에 들어가면 기업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저 도쿄 일렉트론과 램 리서치가 90%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 규모 엄청 커요. 근데 이게 왜 대칭은, 이게 습식. 습식은 여기 보이세요? 예. 안 깎아도 되는데 여기까지 깎아버려요.
정교하지는 않아요. 근데 빠르게 할수 있는 거죠. 정확성이 안 좋아요. 이 밑에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건식은 우리 예전에 공부해봤지만 지난 시간에 제대로 깎습니다. 완벽하게 필요한 거.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만들기도 비싸고. 근데 이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꼭 성공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건식 식각은 이제 여기 3D 낸드 있죠. 이렇게 네, 요 플라즈마 레이저 같은 거딱 쏴가지고 깎아내는 거죠. 네, 근데 습식은 이 용액을 이렇게 뿌리는데, 여기는 안 깎아도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까지 다 깎아버려요. 계획된 건요 빨간색인데, 그 나머지 요쪽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없애버립니다. 근데 플라즈마 건식은 이 녹색 있죠. 여기만 제대로 깎아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 건식이 좀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세화 공정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EUV PR 스트립 장비. 아까 EUV 무기물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토레지스트 말고 EUV에 쓰이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있죠. 그러니까 동진세미킴이 만드는 이런 포토레지스트가 특수한 거잖아요. 인프리아나. 이거를 또 없애는 장비가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금속 산화물이거든. 저 무기물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PR 스트립 장비로 안 돼요, 제거가. 그래서 비싸요, 이것도. 이것도 고가에 납품하고 있고, EUV 무기물 포토레지스트가 분자 크기가 5분의 1밖에 안 되고, 광자 흡수량이 4배, 식박비가 10배니까 이제 EUV 할때 많이 필요한 포토레지스트인데, 요거를 없애는 장비는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거를 PSK가 또 만들었죠. 이게 굉장한 기업이죠. 이게 공부해보면 매력 있죠. 그 지주회사 PSK 홀딩스도. 그래서 이런 정말 많은 장비들을, 특화된 장비들을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LOT 배큐는 뭐냐면 진공 펌프. 예.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건식 진공 펌프, 플라즈마 장비, 수선 보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공 펌프가 이제 핵심이고요. 삼성전자 주로 공급하고, 원래 독일의 레이볼드라는 이제 그 여기 진공 펌프 만드는 그 이제 발명, 이 에디슨이요 전구 만들 때이 회사 진공 펌프로 만들었대요.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예. 근데 진공 펌프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기 증착 공정에 많이 들어가요. 식각 중요 공정에. 건식으로 만들고요. 습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건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높은 진공도, 오염도도 낮고, 교체 주기는 5년에서 7년이니까 꾸준하게 수선과 유지 보수 해줘야 됩니다. 태양광용으로도 들어가요. 태양광 수주 요새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가 지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주 잔고는 239억, 360억에서 무려 1,400억으로 점프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1,000억이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태양광이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 반도체 진공 펌프 적용 공정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가장 좀 핵심이에요. 초진공. 굉장한 진공 상태로 가야 돼요. 에칭, 식각, 증착, 예. 이온주의. 그 다음에 그 외에 웨이퍼 준비하고 금속 배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 좀 범위가. 예. 여기가 이제 마스크 제거. 이렇게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진공 펌프 잔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진공 펌프를 통해서 반도체 공정 내에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CVD, 기상증착에 많이 들어간다, 증착에. 그래서 진공은 뭐냐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상태고, 펌프는 기체를 제거해서요, 밀폐된 공간에 기체 없애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상태를 만들어주는 장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진공 상태가 필요하냐? 오염 때문에 그래요. 진공 상태가 안 되면 오염물질 들어가요. 이거 증착할 때 오염물질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럼 수율이 안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진공 펌프의 역할은 제품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부식 산화 예방하고, 기체 제거하고, 또 미세화되면 될수록 선폭이 굉장히 얇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오염 문제가, 그 오염물질이 거의 들어갔을 때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시켜야 돼요.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건식 진공 펌프의 장점은 오염도가 이제 습식보다 좀 낮고, 구조가 단순하고, 예, 증착 공정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근데 습식은요, 이 진공을 하는 상태의 경로에 기름하고 물 같은 유체가 필요하대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 건식 진공 펌프를 좀 많이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퍼를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정을 할때맨 밑에 층 있죠. 여기 이제 진공 펌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있어 가스와 부산물백이 공정 압력 상태를 형성한다. 화합물, 가스, 부산물이 많은 공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FP 백힘은 경쟁사가요. 영국의 에드워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카시야마라는 회사도 있고, 아무튼 주기적으로 또이 유지보수 AS도 해줘야 되니까 장비보다는 이게 마진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잘 나가는 게 LOT백금이 태양광 수주를 많이 했어요. 태양광 매출이 1천억을 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중국 막 설치 수요, 중국 쪽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도 설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양수 겸장이죠. 예, 그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있지만 태양광까지 같이 하는 그런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EUV 밸류체인은 먼저 1부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동진세미캠 PSK LOT백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자, 2부 시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나머지 3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